한국 대학 검정고시로 미국 명문대 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대안학교로 갔습니다. 대안학교에서 한국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 명문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어느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한국 검정고시로는 미국 대학에 갈수 없다. 그래서 미국 검정고시,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라고 하는 GED라고 하는 미국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한국 검정고시를 보면 미국 명문대에 못 간다고 그래서 미국 검정고시인 GED를 다시 준비해야 되게 될까요? 라는 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학 입시뿐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유학원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한국 대학 검정고시나 미국 대학 검정고시 GED 모두 미국 대학을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검정고시나 미국의 GED는 자격시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이 학생이 실력을 보여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은 홈스쿨러들입니다. 즉, 홈스쿨링을 한 학생들이죠. 홈스쿨링은 혼자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빠의 친구들이 각자의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일 수도 있고, 인증받지 않은 뭐 국제학교라든지 인증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따로 공부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정고시를 했거나 미국 GED를 받거나 The Official Homeschool 그 Transcript이라는 걸 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 한국 검정고시나 미국 GED를 보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쳤는가에 대해서 미국 대학에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도요. 홈스쿨링 학생을 받아줍니다. 무슨 얘기죠? 예, 검정고시나 한국 검정고시나 미국 GED라는 학생을 받아주는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하버드대학은 학생의 학업 능력과 개인적으로 홈스쿨링을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즉, 학생의 개인적으로 나는 홈스쿨링을 했지만 미국의 정식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이 정도의 학업 능력이 있고요. 홈스쿨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하버드대학의 각 지원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홈스쿨링 지원자들은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특별한 과정은 없지만 그 학생의 학력과 개인적 배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보내기를 원한다. 이거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게 된 배경과 그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지 않았어도 학업적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테스트 옵셔널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런 학생들은 특별히 SAT를 내는 게 유리하겠죠. 어떻든 좋은 점수를 내는 게 유리할 거고요. 또 하나는 Carry Prep Courses, AP 과정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거나 대학교 교과 과정을 미리 공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이 학생이 검정고시라는 배경에 대해서 추천서나 에세이를 통해서 또한 특별 활동을 통해서 그 배경과 학생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검정고시를 하거나 미국 GED를 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대학에 제출해야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어느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보여줘야 되고, 대부분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기프티 칠드런, 영재들이 많아요. 예, 그런 학생들이 영재성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대학 검정고시가 됐건 미국 대학 검정고시 GED가 됐건 하버드대학을 포함한 미국 명문대 가운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